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청년당원 100여 명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경원 부위원장의 전대 도전 공식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회견을 연 이 공간, 이 소통관을 빌릴 때 나경원 의원이 기자회견단을 빌려달라, 나경원 부위원장이 이 소통관을 빌려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어. 자, 그래서 나경원과 짜고 이렇게 전대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하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경원 전 원내대표,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죠.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이 당원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가 반드시 참여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일으키고 당원 총의로 당대표를 선출해서 총선까지 이어가야만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자, 9일 오전에 국민의힘의 청년당원 100명이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부위원장의 전대 도전 공식화를 촉구했습니다. 자, 이들은 윤심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고 답은 정해졌으니까 당원들은 정해진 대로 투표하라는 식의 답정녀 전당대회는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길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그리고 청년들, 청년당원 100명이 이렇게 서로 짜고 맞추었다. 왜냐? 이런 청년당원들의 기자회견은 당초에 예견돼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나경원 부위원장이 한 여당 의원에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빌려달라 이렇게 직접 요청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나 부위원장이 평소 가까운 국회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소통관 대관을 요청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 국회의 기자회견은 소통관에서 이루어지는데 현직 의원이 아닐 경우에는 대관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는 현직 의원이 이 대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경원 의원도 현직 의원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부탁을 해서 빌렸는데 그 쓴 사람이 말하자면 청년 당원들 100명이다. 이 100명들이 나경원 보고 출마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니까 나경원이 청년들과 함께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자신을 출마하라 이렇게 하는데 직접 거기 방을 빌려줬다 하는 겁니다. 정말 나경원의 이 머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이런 정책을 발표했다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준석이가 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거나 또 이준석을 지지해왔던 사람들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하고 나경원이 딱 붙어가지고 하나 둘씩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 당의 하나로 가는 이 모습에서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나경원을 업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서서히 나경원이 과거에 유승민과 가는 길을 똑같은 길로 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척을 지면서 나중에 서서히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이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시점에 가면 지지율 떨어지고 하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 각을 지고 있으면 나경원이 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경원이 계속해서 지금 출마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나는 그 생각이 다르다. 나 지지자들이 있다. 이 지지자들이 내가 지지가 높은 게 이게 바로 깡패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내가 지지율이 낮으면 안 나갈 텐데 지지율을 핑계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과거에 나경원은 뭐 선거 때마다 나와가지고 그만큼 누렸으면 됐지 또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경원 부위원장이 누리고 있는 이 저출산 뭐 대책위원회 이 부위원장 그리고 이 지구 관련 이 대사, 기후 관련 대사 이것도 누리고 있는 자리인데 그거 다 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서 저출산 대책을 하겠다 이러니까 욕심만 꽉 차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이 나경원 뒤에서 움직이는 세력이 누군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경원 의원, 해당 이 의원도 나경원 전 부위원장으로부터 나경원 부위원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렇게 대관을 해줬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만 나 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 부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의 주요 일정을 전면 취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앞서서 지난 주말에 서울 모처에서 자, 이 친윤계 핵심 의원을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은 여기 다 지금,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계산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아, 여기가 이익일까? 저기가 이익일까? 두 개 다 가지는 것이 좋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청년 당원들이 기자회견장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내 일각에서는 자, 당장은 아니지만 출마 선언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나경원이 반윤 길로 들어섰다. 따라서 사실상 힘들 것이다. 이 나경원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본인이 그동안 인지도가 있고 이래서 그러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만약에 김기현 의원에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나경원은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나경원을 높이 놓으면은 대통령과 각을 지가지고 또 대통령의 개혁 바람에 발목을 잡고 그런 내 생각이 다른데요. 과거에 유승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브레이크를 걸면서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렇게 하면서 공개적으로 그것도 국회에서 대통령을 저격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나경원의 이런 행보가 사실상 우려된다 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나경원은 욕심부리고 있다. 나경원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나경원은 이것저것 전부 다 간만 보고 있다. 그런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전부 다 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도 앞장섰고 나중에 또 바른미래당 나갈 때도 거의 나가지도 않고 오히려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다 가지려고 하는 나경원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특히 이 나경원 부위원장을 물밑에서 돕고 있었던 김희정 전 의원이 최근에 독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나경원에 대한 이 지지 또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도 떠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나경원 부위원장은 일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나에 대해 견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있지만 다수의 당원은 나를 지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수의 당.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한다는 게 이게 계속 이어질 줄 알고 그게 지금 같은 윤석열 체제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체제를 동의한다는 것은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심판을 하고 민노총에 대한 개혁을 하고 이 3대 개혁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적폐를 갈아엎는다. 거기에 동의해 준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는 누구누구가 있는데 그래서 나경원 지지해주고 뭐 김기현이 얼마 지지해주고 이런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나경원은 윤석열 대통령과도 벌써 이 호흡이 맞지 않다. 벌써 자기 정치를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겨냥해서 친윤계로 분류되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른바 대출 탕감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자, 사전 조율이 있었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부직을 맡으면서 당 대표를 한다면 국민 정서에 바람직한지 비판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자, 그 발표를 하면은 그거 과거에 헝가리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발표했던 거 거기는 헝가리가 담세 비율이 50%가 되니까 그거 우리나라가 안 맞다. 윤석열 정부도 그런 퍼주기 정책 안 한다 이렇게 밝히고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도 나경원의 그 발표를 하지 말아라 했는데 밀어붙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MBC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른바 슬리퍼 신고 항의했던 그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가 나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한 그런 대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하게 불쾌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어쨌든 나경원 의원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밑에서도 작업을 하고 그러면서 본인의 말하자면 몸값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얼마까지 갈까? 국민들은 금방 알고 또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들을 이용해서 이제는 이준석의 길로도 가려고 하는가 하는 비판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